대구 홍보대사 심뻥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대구의 대장금 무려 3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대구의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요리계의 대장금 상어 이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상어 이모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상어 이모님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직접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님 모시겠습니다. 이모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자, 우리 네. 이모님 네. 이 제 전매 특허 아시죠? 인사할 때 네. 어떻게 합니까? 심뽕? 아닌가? 이렇게 손 주먹을 쥐고 네. 입에 대고 심뽕 이렇게. 심뽕?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음식을 해주실지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오늘은요, 아, 돼지 등뼈찜을 해볼게요. 돼지 등뼈찜? 네. 뼈다귀 해장국에 들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 술안주로 딱인데. 자, 그러면 아,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대구의 맛집 그런데 가서도 촬영을 해놓고 맛이 없으면 제가 안 올려요. 그래서 제가 상어 이모님이라고 절대 봐드리지 않습니다. 이 수염 보이시죠? 심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아니죠. 심슐랭 가이드로 제가 변신을 해서 과연 우리 이모님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하신 음식이? 돼지 등뼈찜입니다. 돼지 등뼈찜 맛있게 만드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맛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돼지 등뼈 찜을 하려면은요, 이제 우선 돼지 등뼈를 삶아야 되는데요. 돼지 등뼈 삶는 과정은 상어 이모의 돼지 등뼈 삶기 있거든요. 그거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미리 삶아놨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모님 네. 이거 만드신 거 보고 네. 제가 정말 댓글 계속 달고 이모님한테 아, 정말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 오늘 제가 네. 그걸 이제 먹으러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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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등뼈를 살코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많이 안 붙어 있을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사태살 덩어리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넣고요. 돼지 등뼈를 이렇게 담으시고요. 이게 등뼈 삶은 국물도 같이 좀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 이것도 진국이네요. 예, 진짜. 예. 이거 그냥 지금 그냥 먹어도 되죠? 드셔도 아. 돼요. 이게 된장도 좀 들어가서 간도 좀 돼 있거든요. 야, 맛있겠다. 예, 예. 이래가지고는. 돼지 등뼈 삶은 국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잘 좀 더. 아, 잠길 정도는 아니고 한 8부 정도 찰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먼저 불을 켜줄게요. 양념부터 넣고 끓이기 시작할게요. 고추장을 2스푼만 쓰겠습니다. 자, 고추장 넉넉하게 2스푼 쓰시고요. 진간장이거든요. 자, 진간장 한 소주잔 하고요. 그리고는 마늘 다진 것 소주잔 하나입니다. 후춧가루 약간만 쓸게 맛술을 좀 쓰겠습니다. 3스푼 하고요. 어, 돼지고기를 삶을 때도 된장을 넣었는데요. 여기다 된장을 이만큼만 더 쓸게요. 된장을 넣으면은 돼지고기의 잡내를 조금 없애주는데 좀 좋거든요. 그리고 당은 소주잔으로요. 자, 하나 넣고요. 매실 액기스를 소주잔 한 반 정도 넣어줄게요. 매실 액기스 없으신 분은 올리고당이나 물엿 대체하시면 돼요. 넣고 제일 먼저 감자부터 썰어 넣을게요. 이게 감자가 익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찜도 감자 익는 시간과 같이 끝나요. 이미 고기는 다 익혔으니까 이거 감자 익히면서 모든 요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끓고 있는데요. 끓으면은 여기다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좀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여기에 냉동시켰던 청양고추고요. 3개만 넣을게요. 당근은 많이 안 넣을게요. 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호박도 조금만 쓸게요. 조금 큼직큼직하게 쓸게요. 보기 좋게. 양파 한 개 하고요.
대파 한 뿌리 정도만 쓰는데요. 굵은 쪽은 먼저 넣고요. 이제 푸른 부분 좀 나중에 넣을게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단한 것부터 넣어야죠. 이거는 당근은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넣어도 되고요. 양파 좀 넣을게요. 대파 중에 조금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넣고요. 조금만 더 끓이겠습니다. 감자 확인을 봐요. 아직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네, 감자가 다 익었어요. 이제 호박은 금방 살짝만 익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은 지금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호박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만 놔둘게요. 요즘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칼국수처럼 생긴 당면이 있습니다. 마트 가면 팔거든요. 요거를 사셔갖고 저는 1시간 불렸습니다. 1시간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넣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불릴 시간 없으시면 요거를 삶으시면 되는데요. 설명서에는 10분 삶으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10분 삶아서 넣으시면 너무 퍼지고 한 7분 정도만 삶아서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에 대파 잎을 넣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등뼈 찜이지만 이렇게 당면이 들어가면 이게 국물이 다 흡수돼갖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등뼈 찜을 너무 희적거리면 이게 감자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손을 안 대고 끓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다 당면은 이렇게 불린 거는요. 한 2분 정도면 쫄깃하고요. 한 3분, 2, 3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너무 많이 넣어도 이게 국물이 없어지거든요. 당면은 한 줌 정도? 파스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인분 정도 있죠. 그 콜라병 뚜껑 정도의 그 두께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1분만 있을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참기름만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제 불 끄겠습니다. 지금 국물이 조금 자작한 상태로 이렇게 요리를 완성시켜야지 상에 낼 때요 너무 바삭 마르게 내면 드실 때 당면이 이제 불어서 드시기가 좀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자작한 상태에서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면 하고요. 감자도 넣고 당근도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에 통깨만 조금 뿌려줄게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조금 떨려요. 신부님이 워낙 냉정하신 분이라서 평타 이상 안 되면 안 올린다 하시는데요.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신부님께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